자,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성스러운 분이 말씀은 되게 조곤조곤 되게 여성스러우신 분 같은데 이렇게 헤비한 곡을 또 초이스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막지한 예. 괴물 같은 사운드를 내주세요. 전 여기서 그래도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보통 그렇지 않아요? 기타도 똑같이 기타라지만 재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랑살랑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포크 음악 이런 것 쪽으로 갈수록 제 느낌에 성미가 성깔이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아름다운 거 얘기하면서 그 쌓인 에너지는 말로 푸는 거야. 욕설이나 오히려 더 강렬하게 풀고 오히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네. 아시잖아요. 무대에서 막 헤비한 거 와 이러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 드리러 다니시고 뭐 장로님이고 막 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녀 열심히 네. 교회 장로님이고 네. 뭐 오지오스본이 교회 장로라는 얘기가 있죠. 네. 장로님이신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헤비하게 하고 와서 내려와서 너무 착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내려와서 너무 순박한 모습으로 퇴근하시는 그런 밴드들 많이 봤습니다. 네. 국내 그렇게 머리 기신 분들 막 치렁치렁 하신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동균 선생님도 장로님 아니십니까? 어디요? 기타리스트 김동균 선생님도 아, 그렇죠.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 그렇게 선하세요 사람이. 네. 왜냐하면 내가 볼 땐 그래. 무대에서 다 표출하고 오거든 쌓인 거.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온순한 거야. 지금 센 음악을 들었으니까 또 그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좋아하는 그리고 본인 영향받은 아티스트나 밴드 같은 게 있다면 네. 무엇이 있을까? 오늘 들려드린 곡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하.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이면서 밴드예요. 어벤지 더 세븐폴드도 그렇고 드림시어터도 그렇고. 아 드림시어터요? 네. 아 드림시어터. 드림시어터 제가 1집, 2집부터 96년, 97년 그때 네. 들어서 이제 2집 듣고 완전히 놀랬었거든요. 이미지 앤 월즈. 네, 그거 테이프로 샀다가 저도 테이프로 이거 샀어요. 좋아서 안 되겠다. 이거 LP로 사야겠다 해서 LP를 샀다가 그거 먹고 다시 CD로 샀죠. 아. 지금 다 어디 갔지 이거? 저도 드림시어터 앨범은 이미지 앤 월즈랑 바로 다음에 나왔던 어웨이크 앨범이 가장 지금까지 어웨이크의 그 뭐지? 스페이스 뭔데요? 이름 네. 발라드 하나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너무 좋아요. 눈물 나. 그다음에 이제 제인적으로는 또 그 메트로폴리스 파트 2 있는 스프로 메모리 파트 네. 그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곡만 들어야지 하고 딱 걸어놓고 끝까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드림시어터가 악곡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네. 그냥 쭉 이어져거든요. 예. 그 재밌는 게 걔네들 꼬아서 연주하는 게 그런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대곡이 있잖아요. 그럼 네. 한 15분 연주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부 뭐 한 5분 정도 구간을 원곡대로 안 하고 다른 데 있는 걸 끌어오기도 해요. 맞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뭐 갑자기 여기다 애시드레인 있잖아요. 리퀴드 텐션 엑스페리먼트라는 다른 데서 하는 애시드레인 곡을 메트로폴리스 파트 2 중간에 껴넣기도 하고 멤버들이 겹치기도 하니까 다 기억하는지 그걸 어떻게 조단 루디스 그분은 악곡 이제 기억 안 나는지 패드 아이패드 예, 놓고 예. 발로 밟아 악곡 넘기면서 요즘 막 돌아가던데요? 네. 제일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첨단을 항상 걷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남쇼나 뮤직메스 이런 데 가시면 새로운 악기 항상 시연하시고 네. 그분이 줄리어듬대 나오셨어요. 클래식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 또 그전 일전 직업이 저거잖아요. 커즈와일에서 사운드 디자이너. 그래서 계속 이제 커즈와일 제품을 소리 프리셋 개발하고 계세요. 되게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데 아, 좀 드림시어터 하니까 좀 저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 그냥 제 기억이 하나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잠깐 방학이라고 들어온 친구가 베이스를 배우고 싶다 이러고 와서 왔어요. 그래서 레슨 해주는데 선생님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공연을 하시는데 보러 갈래요? 그랬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음악 하셔? 그래 좋지 그래 한번 보러 가자 해서 딱 갔는데 야 이거 드림셔터 공회장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작은 아버지가 누구신데 했더니 존명이에요. 존명이에요. 오, 대박이다. 야 왜 작은 아버지가 존명인데 나한테 베이스를 배우고 있냐? 그러니까 그놈이 명시였거든. 그랬더니 아이 그 아 작은 아버지 너무 바빠요. 뭐 이래서. 근데 작은 아버지 월드 투어 하시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우와 이러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야 이러고 보았죠. 사부님 저희 뒤에 백스테이지 갈 수 있대요. 같이 가서 같이 가죠 이런 거예요. 존명 만나셨어요? 네. 어 대박. 근데 진짜 터널 딱 들어가는데 네. 진짜 막 복도에서 포트너이 발차기 하면서 막 스케이트 타고 있고 막 그 공연 끝난 힘든 상황에서도 막 까불까불하고요. 네. 페트루치는 좀 점잖은데 그 와중에 포트너이와 또 이렇게 익살맞게 장난치는 모습이 있고 오래된 친구니까. 네. 근데 뭐 그때도 왔을 때 이미 조단 우디스였는데 뭐 조단 우디스도 이렇게 있는데 정말 존명은 그거 알아요? 말 되게 두꺼워요. 말할 때 그 생각보다 외모는 곱상하잖아요.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악수해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한
중학생 남자애가 성인 남자 손잡는 느낌. 저는 처음 가늘 줄 알았어요. 무대에서 볼 때 뭐 그냥 하는데 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서 제 손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뭐라고 하더라? 제 뭐 티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 따위가 어찌 이분 앞에서 베이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수를 하는데 진짜 동양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악수도 하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인사도 같이 예, 5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 당시 50, 50 되셨겠는데 그때는 뭐 아니었죠. 60년대 한 67년생 66년생 뭐 다 그러시네.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존명 씨를 그렇게 만나고 돌아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멤버들 저는 뒤에서 다 보고 네. 영광이었겠네요. 그 베이시스트 존명의 조카를 레슨하셨던 우리. 아 정말. 아, 여튼 저한테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뭐 드림셔터 오면 꼭 보러 가겠네요. 또. 네 보러 갔었어요. 올 때마다 보러 가겠네요. 가야죠. 제일 그래도 제일 좋아하시는 밴드가 드림셔터. 네 그렇죠. 네. 내용이 약간 철학적이잖아요. 그렇죠. 다 내용이 있고 앨범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텔링이 있고 네. 앨범 하나가 딱 대서사시로 그냥 네. 하나의 그 메트로폴리스 파트 2의 그 네. 내용은 거의 저거였죠. 윤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예. 너무 하나의 추리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 네. 너무 재밌게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면 앞으로 한 향후 한 5년 안에 그런 앨범 나오나요? 개인 앨범으로 나오겠죠. 아 그렇군요. 아 개인 앨범. 여우별 밴드의 색깔과는 좀 다르군요. 네, 다른. 예, 여우별 밴드 지금 소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여우별 밴드 간단하게 좀 음악적인 색깔이나 또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여우별 밴드는 7080 음악을 해요. 7080 음악을 하는데 락과 결합을 시켜서 보통 불후의 곡에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고 하지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락 버전, 밴드 그쵸, 버전으로. 락으로. 민모들이 다 출중하십니다. 아까 멤버분들도 네, 다 이렇게. 아까. 근데 다 또래 친구분들인가요? 아 한 명은 동갑이고 두 명은 언니예요. 그렇군요. 아까 잠깐 멜론 쳤다가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그냥 요즘에 그냥 TV에서 접하는 어떤 걸그룹 아이돌 그룹 같은 아, 그래요? 여성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어벤지드 셀프로도 뭐 근데 그 안에서 또 좋아하는 음악이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거 음악을 추구하시다 보면 결국에 개인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기 마련인데요. 연습 네. 루틴이 정해져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그 모든 테크닉 연습하려면 본인이 그 플랜을 가지고 연습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얼마만큼 손 풀고 오늘은 프레이즈 뭐 연습하고 곡은 뭐 연습하고 이렇게 네. 연습 같은데 그 연습 양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자기의 그 속주 테크닉 연습 같은 노하우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연습 양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집중적으로 몇 시간을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딱 잡았을 때 뭐 네. 3시간, 4시간이든 네. 남들 뭐 한 5, 6시간 할 거 몰아서 네, 힘들 정도로 막 하고 나서 푹 쉬어요 또.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 연습해야겠다 하면 또 1시간, 2시간 쉬고 나서 또 막 몇 시간 달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연습을 해요. 연습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그 연습 루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네. 본인이 항상 손 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손 풀 때 자기 손버릇이 다 나오잖아요. 네. 크로매틱 하는 거 그쵸. 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 풀 때 쓰는 치는 악기. 예를 들어서 정우 씨 그냥 하다가 그냥 블루스로 손 풀죠? 네. 그냥 하면 그렇듯이 어떤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좀 기본적인 걸 먼저 연습해요. 그냥 뭐 피킹이라던가 그 연습은 보통 다 느리게 연습을 하고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연습을 네. 해요. 항상 중요하죠. 느리게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돼야지 스피드업이 되니까 예. 그러면 본인의 메인 기타는 뭐죠? ESP 포레스트요. ESP 포레스트 네, 포레스트죠. 네. ESP 포레스트 포레스트가 레스폴 타입인가요? 아니에요. 약간 뾰족뾰족. 아, 단시에비 약간 뭐 익스플로나 네. 이런. 네. 뾰족뾰족한 게 저 오른쪽에 저런 기타로 뾰족뾰족해서 아, 그렇죠. 입체감 있게 좀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예, 뭐 예, 저렇게 돼 있지는 않고. 아, 예. 저거보다 그러니까 저런 정도는 아닌데 네. 뾰족뾰족 저 베이스로 포레스트를 봤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맞아요. 비슷해요. 저런 그러니까 약간 저런 쉐입을 갖고 있는데 뾰족뾰족한 네. 게 맞아요.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예, 그렇죠. 각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걸 메인으로 쓰시고 네. 쓰고 계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또 ESP가 또 내게 얄쌍하니까 여성 유저분들에게 손이 더 편한 면이 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본인에게 첫 이거 어때요? 10,000원이 주어지면 뭐부터 살 거예요? 10,000원. 10,000원. 저도 톤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앰프를 먼저 살 것 같다. 아, 네. 그럼 지금은 앰프 가지고 계신 앰프는 혹시? 앰프는 그냥 마샤의 조그만한 아, 거 쓰는데. 네, 예. 네. 사실 굉장히
그 장비 덕후로 유명한데 존 페투치가 네. 예, 쓰는 렉 장비들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유튜브 쳐보면 굉장히 또 예, 그렇죠. 네. 혹시 보셨나요? 네. 예, 그 1000만 기어... 원으로 한 10분에 살 수 있잖아요. 예, 고가 기어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 봤는데 먼저 두 번째 곡을 들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걸로? 예. 이번엔 존 페투치. 아, 예. 그러니까 제목이 예. 글라스고 키스. 예. 글라스고 키스.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존 페트루치 솔로 앨범에 실린 거죠? 네, 예. 솔로 앨범. 예. 그럼 어쨌든 네. 존 페트루치의 네. 글라스고 키스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는 곡이에요 이거. 아 정말요? 키스리에서 했었잖아요 이거. 아 네. 아. 저도 이게 익숙하네요. 저도 네. 드림셔터 안 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들어본 게 있어요. 들어본 적이. 유명한 곡이라. 너무 유명한 곡이라. 네.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악기가 이번에 연주에 사용하신 악기가 존 페트루치를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아 네. 그렇죠. 예, 아니, 이 기타는 이게 시그네처 맞나요? 네. 네. 이 기타는 어디서 났나요, 정피니? 이 프리버드에서 판매하는 기타가 아닌데 이거 예.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야, 리미티드 에디션. 에디션. 알고 보는 저 양반이 제일 금수저예요. 아는 동생에게 뺏어 왔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용한 앰프는 레이니의 아이언 하트를 예. 썼네요. 예. 뭐 이거는 뭐 프리버드에서 판매하고 예. 있으니까 이거는 구입할 수 없더라도 예. 앰프는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헤비게인이 잘 표현되는 또. 예. 예. 이런 거 연습하려면은 뭐 이거 악보 안 보고 외우려면 좀 시간 좀 걸릴게. 아닌가요? 금방 외우셨나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카피하시는데? 카피는 별로 안 걸렸어요. 아~ 네. 근데 암기에? 아니 좀 테크닉적으로. 중간 중간 또 그 마의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럴 때 천만 원 있으면 존 페트루치한테 직접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왕복 비행기 요새 뭐 미리 두고 달 전에 사면 한 80만 원이면 미국 갔다 오는 거 사잖아요. 여기다가 뭐 한 예산 한 300만 원이면 1일 레슨 한번 받고 올 수 있어요. 스케줄 약속을 먼저 잡아야겠지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것도 제가 노진 씨가 들었는데 네. 레슨비가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근데 존 페트루치는 비싸요. 아 그래요? 잡을 웬, 거기는 미국은 우리랑 틀린 게요.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게 밴드예요. 이제 세션 해서 할 때는 저도 듣기로는 한 100에서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한 20만 원 안쪽으로 레슨을 1회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존 페트루치는 뭐 미리 메일 보내고 좀 이제 나 한국에서 가니까 제발 원포인트 레슨 해달라고 주로 가면 네. 해줄 거예요. 이제 향후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너무 어린 팀이고 군대 문제도 안 걸려 있는 다 상창하죠. 네.
저희는 지금 녹음 중이에요. 이제 새 앨범. 네, 그렇죠. 네. 뮤직비디오도 촬영이도 해야 하고 3월 정도에 앨범이 나올 예정인데. 아, 3월. 빡빡하시겠네요, 시간이. 네, 그래서 약간 미뤄질 수도 있긴 한데. 네. 최대한 부지런해서 3월에 나오면 딱 좋겠네요. 그래야지 5월부터 네. 행사랑 뭐 각종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좋은 그게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악곡은 다 완성되셨고 이제 레코딩 네. 하셔야 되는. 레코딩 중이에요. 네. 그 뭐 팬카페 같은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이버에도 네이버에서,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팬카페 가입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네. 아, 페이스북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페이스북이 더 중요한가요? 네, 페이스북. 빨리 페이스북 여세요. 페이스북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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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속 누르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는 때마다 여러분들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네. 천만 프리버드인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 조금씩 눌러주시면 또 막 활동하려고 기지개를 펴는 밴드에게 예. 훌륭한 예, 엄지척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여우별 밴드 예, 엄지척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런 속에서 네. 뭐 공연 공지도 항상 그렇게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네. 옛날엔 이런 거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두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SNS가 매니저 역할을 그쵸. 많이 예. 해주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우별 밴드의 강창하 기타리스트를 모시고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만 해봐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군대를 안 가잖아. 시간을 벌었다고. 네. 근데 남자 밴드들이 우정을 갖춰서 가려면 저기 군대도 같이 입대해서 빨리 그 맞춰서 조율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그런 거 없이 향후 잘만 된다면 네. 또 이번 연도 잘해서 또 10년간 또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예, 10년 이상 더 예.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쨌든 앞길 창창한 밴드 여우별 밴드의 강창 기타를 모시고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3월달 싱글 예, 잘 되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스 기어의 코너 가제 라이징 스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